야, 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기온 헬입니다. 레기온 헬은 서쪽 팀과 동쪽 팀으로 나뉘어서 서로 디펜스를 하는 형식의 맵인데요. 이번에는 유럽 서버에 가서 레기온을 즐겨봤습니다. 유럽 유저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유저랑 레기온을 하는 재미가 은근 쏠쏠하더라고요. 자, 그럼 레기온 헬 출발! 피아레이시 1라운드 패 좀 볼게요. 핑크가 있고 아쿠아가 있고 캡틴이 있다. 요거는 그러면은 아쿠아를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아쿠아로 갈게요. 형제들을 위하여. 아쿠아 너무 많이 넣는 건 제가 좋아하진 않으니까 적당히 넣읍시다. 오션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오션 업그레이드 하나 더하고 이렇게 가고요. 좀 팔아가지고 차라리 해골도 넣어주겠다. 보너리어도 넣어줄게요. 보너리어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줍시다. 1번, 2번, 3번, 4번 1라운드 허밋 가니까 저도 갑시다. 허밋 가고 레기온 유럽이라서 조금 하는 방법이 좀 다를지 볼게요. 유럽 서버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린 드래곤 화랑님 그린 드래곤 여기는 그냥 네크로맨서 바로 가 세 마리 갔고요. 말하시오. 거의 정삭이네. 정삭 정석이네. 준비됐어. 캡틴. 말하시오. 내가 관통딜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설명해 보시오. 다음 패. 에그색 나왔네요. 몸으로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에그색 준비할게요. 1라운드는 오션이 바운싱 어택이기도 하고 딜 좋은 편이라서 잘 잡을 겁니다. 일단 저기는 공격 안 하고요. 로우 돼 있나 본데 잡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일단 위습 더 넣어줘요. 계속 럼 타면 될 것 같고. 140마리, 130마리. 내가 좀 위험한가? 일단 막긴 막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고 차를 벽 배치했으면은 잡았을 텐데 세 마리면은 벽 배치 안 한 게 좀 컸던 것 같은데. 준비됐어. 나 위습 더 넣을게요. 준비됐어. 에그색은 디어드 아이 빌딩 토 우롱 웨이 아이 게스. 그대 명령은 나는 잘못 지었다.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설명해 보시오. 나는 잘못 지은 것 같다. 에크로맨서를 잘못 지었다고 말하는 거죠. 말하시오. 오거 보소. 아. 8라운드 가는지 물어볼게요. 투오거. 5가 이렇게 많으면 8라운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어. 오케이. 설명해 보시오. 어, 내 아이디 어떻게 찍었어? 형제들을 위하여. 저 사람 한걸 어떻게 썼어 저거? 내 아이디 시작했어. 누를 수가 있나? 알겠어. 일단 에그세 깔아 주겠습니다. 저 K가 OK란 말이거든요. 오케이. 8라운드 공격하기로 일단 했고 에그색 같은 경우는 원체 좋은 몸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여기다 이렇게 준비해 줍시다. 형제들을 위하여. 신기하다고요? 리포지드에서 하면은 레기온 방이 가끔 있더라고요. 헬 방이. 리포지드 리포지드에서 레기온 하고 싶으면은 유럽 서버로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킥도 안 해요. 뭐 저희 한글 아이디니까 킥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게임에도 별로 거부감 없이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위습 더 넣어. 일단은 나무 캡시다. 나무 캐는 거. 럼업 해주면은 얘 나무 캐는 양이 늘어나죠. 위습 넣으면 위습이 하나씩 더 붙고. 게이트 가드 하나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면 거미를 넣고 셀파 각을 볼까요? 3라운드가 조금 빡빡하긴 할 거예요. 거미 넣고 셀파 각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이. 2라운드도 지금 조금 힘든 각이라서 3라운드는 더 힘들거든. 몸이 있거나
아니면 완벽한 딜로 막아야 되는 거라. 거미 넣고 셀파 각을 봅시다. 설명해 보시오. 빨간이 계속 뚫리네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쵸? 플러스 보아머. 어, 파랑님이 말해주네. 여기 라인을 넘어가면 방어력 4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게 해주면 안 좋죠? 물론 연초자리는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초는 여기를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고 빨간 파랑 자리는 여기 넘어가면 안 좋아요. 여기 선, 이 라인을. 이 라인을 지키는 식으로 좀 빌드를 많이 하죠. 설명해 보시오. 그대 명령은? 거미 하나 넣고요. 거미 셀파 할 겁니다. 시작됐어. 그냥 잠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프 브리드는 나중에 방어력 버프로 쓸 수 있으니까 뒤에다 하나 준비해 줄게요. 요렇게 갑시다. 알겠어. 거미 스파이더 포이즌. 근데 지금 솔직히 업그레이드 돼야지 좀 딜이 충분하거든요. 조금 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대 명령은? 그리고 저희가 3라운드까지 공격을 갈 필요가 없는 게 저기 5우거라서 3라운드 4라운드 다 잘 막을 겁니다. 공격 가려면 5라운드 아니면은 8라운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8라운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8라운드 아까 가자고 말했어요. 말하시오. 설명해 보시오. 가드 히드라 머메이드 나고 머메이드 하나 넣을 만하지. 히드라도 좋은데. 워낙 몸도 되고 원거리 딜러도 돼가지고 히드라 좋은 편이거든요. 일단 히드라 생각했다. 럼 좀만 타주고요. 거미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풀들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좀 피가 좀 달기 시작하면 애들이 곧잘 잡혀요. 일단 지금 잘 잡히는 거 같아요. 거미는 근데 이제 버릴게요. 히드라가 나와서 히드라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거미를 버릴 생각 할 거고. 준비됐어. 쥐도 새도 모를 거예요. 머메이드 일단 하나 넣고 여기다가 형제들을 위하여 히드라 준비. 시자이언트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시자이언트 업그레이드. 저거 완료. 업그레이드 하고. 아 잠깐만. 이러면은 솔직히 완료. 4라운드잖아. 4라운드 안 세잖아. 시자이언트 넣고 알겠어. 뒤에다가 인펜트리 많이 넣읍시다. 제우스를 조금 준비를 해줄게요. 워낙 제우스가 지금 좀 필요해가지고 관통 원거리 딜러죠. 좋은 원거리 딜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넣읍시다. 여기다 넣게. 여기다 넣자. 여기? 아, 못 넣었네. 괜찮아 이 정도. 어, 엘리타 쳐 넣었네. 엘리타 쳐서 하나 준비해줄게요. 말하시오. 준비됐어. 이스파 하나 더 넣을까요? 4라운드 인첸트 아마라서 매직딜에 좀 약하죠. 지금 매직딜인 에그색이 있고 기본적으로 4라운드가 좀 약한 편인게 좀 갇혀지기만 하면 되게 편하게 잡습니다. 그렇게 세지 않아요. 잡는 속도 진짜 너무 빠른데? 잠 속 너무 빠른데요. 펜트리 설명해 보시오. 제우스 하나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이게 보면은 뭉쳐 있는 게 좋아. 원거리 딜러들이 뭉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저기로 하나 들어갑니다. 엘리타차 하나 준비해줄까요?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주고 엘리타차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설명해 보시오. 엘리타차 하나 더 준비해줘도 괜찮긴 한데 그냥 딴길 올리는 게 좀 더 좋겠지? 이게 노을 좀 넣읍시다. 알겠어. 짤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는 안 넣을게요. 한 요정도? 10마리 정도만 넣을게요. 10마리 뒤에서 나가서 싸워줄 친구들. 요거로면은 요거 애들 쓰면은 자동으로 전투 일하면 무조건 나가거든요. 저거 켜주고 투스카르 나왔네. 어 투스카르 챙겨야지 이거. 그대 명령은? 버프는 곧잘 안 버프는 안 나와도 다른 건 잘 나와요. 위즈파 하나 더 넣겠습니다. 5라운드 매직딜이죠.
좋아요. 제가 라이트 아마라서 관통딜에 약하거든. 엘리트 아처도 있고 뒤에 인펜트리도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에그색이 몸을 너무 잘 돼요. 에그색 같은 경우가 원래 앞에다가 지어준 게 원거리 캐릭인데 앞에다 지어준 이유가 몸이 되죠. 320 건물 아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일정 이상 달면 90% 남았을 때 아 15% 남았을 때 무적을 무적이 됩니다. 잠깐 동안 수수카를 좀 준비해주고 6라운드 이제부터 좀 빡빡할 거거든요. 럼업 한번 더 해주고요. 투스칼 업그레이드랑 무슨 일인가? 제우스 업그레이드 투스칼 업그레이드 요렇게 일단 해줄게요. 원거리 딜러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줍시다. 작업 완료. 그대 명령은? 머메이드는 방어력 용이에요. 워터스피어 저한테 방어력 걸었죠. 우리 팀한테 따로 챙기기 버프들은 안 나왔네요. 좋은 애들이 안 나왔네. 6라운드 펄보유가 하나 넣었다고? 얍스. 오케이. 예스가 아니고 K로 말해야지. 에헴. K가 이제 그거죠. 오케이. 오케이 단추.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 유럽 서버가 템포가 되게 그 느려요. 한국 서버는 공격 간다고 해도 레인지 꼭 올리잖아요. 여긴 없습니다. 유럽 서버는 템포가 조금 가벼워요. 그런 점 좀 약간 초보분들이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한국 가서 욕 한국 서버 들어갔는데 안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냥 욕먹고 벤당했다 막 이런 식인데 그러시면 리포지드에서 좀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탈주는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리포지드에서 연습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겠어. 그 한국 사람 한국 서버 M16 서버 있잖아요. M16 서버들은 약간 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잘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리포지드 서버에서는 쥐도 새도 모를 거예요. 지금 일단은 7라운드가 관통딜이죠. 요거 제우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타운 해줘. 관통딜 빨리 준비해줄게요. 형제들을 위하여. 제우스 같은 경우 공속이 되게 빠른 편이죠. 사정거리도 길고. 1번 사수 대기 중. 업그레이드 해주고 하나 더. 투스칼 업그레이드 해줄게. 투스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당장 싸우러 가시죠. 업그레이드. 투사체가 기본적으로 제우스가 더 좋아가지고 날아가는 속도가 가거든요. 얘는 창이 날아가니까 좀 더 느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우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더 해줬습니다. 이번엔 뭐 스킬도 있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만화가 차면은 딜링 스킬 나가는 거 있어서 좀 더 기대가 돼요. 네, 7라운드 공격이 왔습니다. 보시면 공격이 왔지만 레이지는 안 올라왔어요. 러머번 일단 한번 해주고요. 그래도 공격이 왔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조합이 원체 제가 지금 잘 갇혀있긴 해가지고 저는 안 흘릴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체리언을 일단 넣어주고 파랑님도 막았는지 확인해봅시다. 파랑님 조합 좋아. 빨강님만 좀 흘리실 것 같은데 제가 뭐 다 막을 거니까 빨강님 좀 흘리는 거 괜찮잖아요. 핑 한번 찍어줍시다. 방어력 펄벌그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미트웨건 체리엇은 기본적으로 8라운드에 제일 효율 좋으니까 체리엇을 많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허밋이랑 센츄리언 들어갑시다. 공격력 증가 보러스 데미지. 그리고 허밋 체력 리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해 좀 볼게요. 확실히 오거가 많아요. 저 오거 특히 또 이 트롤도 알파메이도 일 잘 못하거든.
왜냐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8라운드에 되게 취약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거리 딜러 많아가지고 무난하게 막은 모습이고요. 말하시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게 아쿠아가 8라운드 잘 막는 패 중 하나니까 아쿠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 있는 거 스카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원거리 딜러 넣어줄게요. 그리고 프리스트 좀 넣어주세요. 힐러죠 힐러. 세 마리 좀 넣어줘서 갈게요. 골리앗 업그레이드 하는 건 의미 없겠지. 차라리 프리스트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습니다. 프리스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갑시다. 힐 업그레이드. 프리스트 이렇게 넣어주세요. 빠름? 하이프리스트 해주면 공부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름. 데미지 주소 118에서 136. 힐도 있습니다. 440 힐. 세이블 볼 레이지. 오! 레이지! 오케이, 레이지고. 고고, 고고. 어, 아시네? 아는 사람이 있구나. 레이지를 위해서 모아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오, 레이지를 아시는군요. 이게 거의 레이지 올리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레이지 안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국룰인 줄 알았는데, 레이지 안 올리는 게. 레이지 올리자는 분이 있어서 레이지 올려봤습니다. 2레이지 올라갔고요. 빨강님은 지금 나무가 너무 없어서 못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레이지만 해도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저쪽 팀에서. 잘 봅시다. 잘 뚫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노림수거든요. 여기가 헤비 아머가 많았기 때문에 노림수였는데 와우 너무 잘 막는데? 와우 에로에렛 에로에 저기 너무 잘 막는다. 에이 망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헬기 넣어주고 와이번 넣고 그러면서 간통디 더 챙겨줄게요. 노이스? 노이스는 뭐야? 나이스인가 저게? 저게 나이스인가? 일단은 올 뚫린 것 같은데? 오 굿 오케이 굿 오케이 이렇게 한번 말해줄게요. 킹업 올라가겠지? 우리도 킹업 올라갈까? 10라운드 공격 갈까? 10라운드 공격 가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저기 지금 어우 되게 많아요. 힐 하나 무조건 빠지겠죠? 킹업 가서 좀 안전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킹업 킹업 고고 어택부터 어택 고고 시작됐어. 어택 업 빠져갈게요. 어택 업 빠져고 어택 업 고고 이렇게 말합시다. 네, 대충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해 대충 보시오. 대화가 통합니다. 그대 명령은 너무 영어 잘할 필요 없어. 대충 해도 이제 어느 통하니까 아는 영어만 써서 이렇게 대화해서 하면 돼요. 근데 힐 하나는 빠졌거든요. 거의 많이 생기지. 힐 하나 빠졌습니다. 났어. 아주 성공적인 공격이었다. 일단 플라잉 머신 같은 경우가 공격력 증가 오라가 있죠. 원거리 딜러들 일단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어프라이 얘가 적 공깍새라고 해야죠. 공격력을 깎는 새. 적들 공격력을 깎는 새거든요. 넣어주고 제우스 살짝 준비해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공격 공깍새 일단 넣어줬습니다. 버프 이제 슬슬 다 챙길 생각이에요. 하 이거는 내 생각에는 다크메이지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히드라 공속 빨라지면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너무 앞이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둡시다. 알겠어. 일단 두고 10라운드는 공격을 안 갈게요. 10라운드 공격 안 가겠습니다. 그냥 킹업을 안전해 킹업을 해서 안전하게 갈게요. 허가 꼬이네. 보내고 파랑님이 잘하시는 분이어서 뭔가 분위기가 좋긴 한데 그쵸? 파랑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전부터 뭔가 되게 잘 맞아요. 고고 고고 어택 레드 레드 프로보크 프로보크 유
레드 프로버크 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주먹업이거든요. 프로버크 프로버크 업 빨강리 프로버크 업 하라고 일단은 말했고, 이게 잘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네. 제가 너무 개떡같이 말해서 개떡같이 말해가지고 잘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Gonna rig some ship boss. I guess didn't get a piece. Oh my god. OMG. Okay. Oh my god. OMG. Oh my god입니다. 놓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죠. Okay. Okay. Hit up 고고. Hit up 고고. Hit up 해줍니다. 놓친다. 관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놓친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준비됐어. 그래, 놓칠 수 있지. 설명해 보. 제가 근데 어느 정도 막을 패거든요. 제가 잘 막아줍시다. 형제들을 위하여. 요거 뭐 ADC맨 오라클로 해주고요. 오라클로 해주고. 말하시오. 제우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대 명령은 완료. 시작됐어. 업그레이드 완료. 관통 딜러인 친구를 더 업그레이드 해줄 건데, 이게 아 고민이다. 머메이드 할지 프리스타 할지 고민인데.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보른에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어 얘 갑시다. 얘 관통 딜 좋아지거든요. 얘 올릴게요. 요거 갑시다. 말하시오. 요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라운드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잘 막을 수 있을 거야. 아 근데 라인 자체가 여기 잡고 있어가지고 빨강님이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 파랑님도 10라운드 잘 막을 팬은 아니에요. 에그색이 좀 있긴 하지만 10라운드 잘 막을 팬은 아니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대결하는 거냐고요? 아 이 게임은 10라운드 공도 안 돼. 왼쪽 팀이랑 오른쪽 팀이랑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팀이랑 오른쪽 팀이랑 그래가지고 서로 막는 건데 킹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못 막으면은 킹한테 가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닛 보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잘했는데? 오 웰던 잘했다? 이 정도면 럼업 한번 눌러줄게요. 럼업 한번 눌러주고 지금 트롤 나왔습니다. 그리고 뮤턴트 나왔고 하루 또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하루 챙기고 트롤 챙기고 고블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챙겨볼까요? 일단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트롤은 필수입니다. 제일 중요해서 트롤 무조건 챙기고 특히 잘 막았는데 뭐 공격을 가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막았어요. 생각보다 두 마리면은 잘 막은 편이죠. 초롱님이 좋았네. 트로이드 트롤 초롱님 건 아니구나. 투스카르가 있어가지고 잘 막아진 거 아니에요. 설명해 보시오. 트롤 공격 속도 버프 여기다 하나 준비해주고 하롯은 적 거기는 소환할 수 설명해 보시오. 시작. 기 버프가 있습니다. 디버프 적 공속 공속이래. 적 공격이 미스나게 하는 버프가 있고 디버프가 있고 뮤턴트를 넣을까 했는데 뮤턴트를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나만 준비해줄까? 하나만 준비해줄까?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얘네들 다 넣어주세요. 지금 94, 98, 99, 95, 96, 98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빨강님이 좀 망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8라운드 공격도 성공했겠다. 일단 지금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플래시 런처 일단 들어갔고 일단은 볼게요. 아레나 이기면 좋은데 못 이길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제우스가 많으면 근데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제가 제우스를 많이 넣어놔가지고 왼쪽엔 제 제우스들이 많아요. 오! 그렇지! 제우스! 오! 이거 이기면 제우스 덕이다. 진짜 트롤 사거리가 길고 공속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딜 좋은 편입니다. 오 준비돼. 거의 채팅하는 게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굿
오, 오케이. 어때? 채팅이 거의 똑같네. 나에다가 이렇게는 200골드 먹죠. 200골드 먹고 11라운드에 있다는 미스테리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 그레이브 기프 보내줄게요. 그레이브 기프 공격력 깎는 거 10% 공격력 감소 얘까지 해서 중첩 되거든요. 둘 다 15% 감소됩니다. 누굴 죽여줄게. 오, 넥스트. 다음 웨이브 뭔지 확인하시는 분이? 시작됐어. 설명해 보시오. 플라잉 머신 나왔고. 챙길 게 안 나오네. 일단 나무라도 넣어야겠나? 제가 좀 걱정한다면 12라운드가 조금 걱정이거든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언제 공격할지 봐야 되는데, 솔직히 14라운드는 가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와, 뭐야, 이거. 트롤만 이렇게 넣었다고? 몸이 아예 없어. 피위 있고. 이거 가볼만 하지 않을까? 14? 14라운드 워낙 센데. 일반 딜 거의 없긴 하거든요. 초록님. 걱정되는 건 초록님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난리 났거든요. 14, 어땠고. 14 가볼게요. 14라운드. 가자. 14라운드 셉니다. 워낙 세가지고, 지금 충분히 갈만할 것 같아요. 이감도 안 보이거든요. 이속감수도 없어서. 피 같은 건 녹을 거고. 여기가 제일 빡빡해요. 보면은. 뮤턴트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우거 있는데. 넓게 퍼질 거라서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케이.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들었는지. 못 들은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에는, 일단은 지금 제가 12라운드를 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럼은 다음에 탑시다. 프리스트 업그레이드 하고. 60에 70%. 나갔어, 노랑. 노랑님이 흘렸나 보네. 노랑님 약해가지고 노랑님 공략한 건데, 씨. 노랑님이 약해가지고 노랑님을 공략하려고 지금 14라운드 가는 건데. 아, 에반데? 근데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그대 명령은? 워록을 하나 준비하고요.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여기는 하프브리드 업그레이드. 골리앗 업그레이드 해주고 프리스 일단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매직 딜러라서 17라운드에 중요해요. 워록 하나 업그레이드. 방어력 감소니까 준비해놓고 당매 일단 가보죠. 당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돈 남으니까 놀만 조금 깔아주고. 네, 나중에 먹이 먹여서 황해라 꺼내줄거죠. 황도 멜리타 쳐. 알겠어. 말하시오. 14라운드에 끝낼 수 있을까? 끝내면 베스트거든요. 베스. 에그색 나왔고. 아이스 트롤. 용. 저도 14라운드가 그렇게 막 마냥 센 건 아닌데. 12라운드 공격 왔네. 12라운드 공격. 레이지 올라오네요. 레이지 올라왔어요. 이번에 좀 혼을 내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봅시다. 12라운드 원체 세거든요. 후레이지. 네, 후레이지 전문용어로 레이트레이지라고 하죠. 아, 전문용어까지 아니야. 레이트레이지. 오, 좋아. 일단 저 잘 받았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2레이지밖에 안 됐고, 제가 에그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은 것 같아요. 12라운드. 빨강님도 막았는데, 이거? 파랑님이 뚫렸네. 잠깐, 이러면은 나 생각해보니 13라운드 갈만 할 것 같은데? 13라운드 할까? 13, 고고. 13 걸게요. 패스레이지. 13라운드 갑시다.
여기다가 노노노노노노 고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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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3라운드 13라운드 가기 싫어하네. 13라운드 좋은데? 아 이 형도 이거 13라운드 가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은 5호가 많잖아요. 녹아요. 아 이거 녹이는데 이거 아쉽네. 13라운드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팀원의 의견도 좀 더 들어줍시다. 시작됐어. 소통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스토를 이제 반사 데미지 있죠. 근접 반사 데미지 있습니다. 두 개 중첩돼서 두 개 다 지워줬고. 켄타우러스 저 방어력 감소 있거든요. 켄타 하나 준비해 줄게요. 어 켄타 위치 여기로 하나 넣어야겠다. 아 그래 그거 이미 있네. 그러면 남은 지금 13이고 14라운드를 대비해야 되는데 14 오케이 14 14 가져요. 용 넣어줄게요. 14라운드 대비하려면 용 넣어줘야 돼. 용 넣어줍니다. 14라운드가 일반 아머에 약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됐어. 13라운드가 매직 딜이었기 때문에 여기 헤비 아머가 많은 상태라서 13라운드 노려보려고 했지만 팀원의 반대를 못했고 일단 퍼지 가고에 많이 넣어야겠죠. 알리스타 워록 샤먼 하나 넣고 판다렌 넣고요. 크로스웨프 넣어줄게요. 방어력 올라가는 펄볼그랑 커밋이랑 공격이 올라가는 센츄리 커밋의 체력 리전 있죠.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됩니다. 기본 충실 필요 꼭 필요한 버프고 퍼지 안 넣었어 이게? 퍼지 보이지? 가고에 더 넣어줄게요. 가고에 많은 게 좋아요. 발리스타도 중간중간 넣어주고요. 난 있는 거는 다 털어줄게요. 파랑님이 좀 오버럼 탔나 본데? 지금 계속 클릭이 시작하네요. 나 업그레이드 타운 한 번 더 해주고 럼을 좀 많이 타셨나? 빡세게 탔나 봐. 가고에를 한 번 더 레이지 오케이 레이지라고 일단 말할게요. 레이지 요거 스킬이죠. 캐트 레이지 4% 4% 어택 스피드 공격 속도랑 그리고 이동 속도 늘어납니다.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유토레이지 I don't have number. 오케이 아니 잠깐 have number keep 너도 해? 얘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뭐 말하기가 애매하다. 켄타 업그레이드 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용 하나 더 준비하고 알겠어. 요거 넣고 용 준비해주고 업그레이드 하고 오라클 업그레이드 하고 요렇게 가줄게요. 오라클 아 오라클이 안되네. 까비 팩터는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놓고 일단은 가고요 더 넣고요. 레이지는 꼭 해야 됩니다. 레이지 그냥 지금 해버릴 거고요. 지금 바로 하고 남은 걸로 발리스타 넣어줄게요. 설명해 보시오. 그죠? 레이지. 레이지 필수. 어 저기도 공격 왔네. 저기도 공격 왔네요. 업그레이드 타운 일단 한번 해주고요. 이제 용을 일부러 넣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네, 일반 딜에 스플디까지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그냥 레드 용이 아니고 뼈 용이죠. 굉장히 센 용, 제일 센 용. 못 뚫나? 103마리 뚫린 것 같은데 잡는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14라운드 같은 경우가 원체 강력한 라운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팀은 다 뚫렸거든요. 저 빼고 일단 이 뚫 다 뚫렸어요. 저기도 두 명이 뚫렸고 킹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저기 공격이 계속 왔기 때문에 킹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겠죠. 저는 다 막을 거고요. 이 정도 오는 건 충분히 막을 겁니다.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킹 스킬은 따로 없고요. 공업만 일단 올라가고 있고 좋아요 좋아. 25에다가 발리사 많아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미스일 나왔고요. 여기는 다 막았.. 아 지금 못 막았나? 다 막았죠? 용도 살아있어요.
마킬 터졌고 이렇게 되면 끝내네요. 지지. 좋아요.